안녕하십니까. 시편 3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נאום פשע לרשע בקרב ליבי, אין פחד אלוהים לנגד עיניו. לה מנצח, לה מנצח. מנצח는 낮자, 낮자는 지도하다, 감독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메낮자가 이제 분사형으로 지도하는 자. 읽기는 람나제아라고 읽었죠. 미음이 그 라 라메드의 받침으로 들어가면서 람나 람나제아 예, 지휘자의 지휘자에게 레 에베드 아도나이 에베드는 종 슬레이브 아도나이 주님의 종 에베드 누구 레 다비드 다윗의 시편이라는 거죠. 주님의 종인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은 가로 안에 있고요. 문장이 한번 끊어졌고요. 이게 점이 있죠. 문장이 끊어졌는데 이거 원문에서는 1, 2절로 나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이나 다른 이제 번역본들은 거의다가 이게 1, 2절 원문에 1, 2절을 합쳤죠. 그래서 이게 원문에서는 2절이고요. 내용 패샤 라라샤 내용은 말이다. 어떤 말이냐? 예. 주님의 말도 내용이라고 쓰고요. 선지자의 말도 내용이고 여기서는 악인의 말도 내용이고 패샤는 여기서는 명사네요. transgression 패샤는 범죄라는 뜻이죠. 패샤 누굴 패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패샤 예. 했어요. transgression 반역이라는 뜻도 있죠. 예, 반역. 근데 이제 어떤 반역? 라 라샤 악한 이 악한 adjective잖아요. adjective인데 형용사인데 악한 자의 이렇게 뜻이 됐어요. 라가 이 라메드가 전치사 to처럼 번역이 안 되고 of the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악한 자의 패샤가 패샤의 말이다. 이게 그 개혁 개정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악한 죄가 마음속에서 말을 한다. 베케레브 리피 마음속에서 마음 레브가 마음이거든요. 레브의 레브가 마음인데 마음의 가운데에 베케레브 가운데 케레브가 가운데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패샤가 말을 한다라고 이제 개정 성경은 번역을 했고요. 다른 성경들은 보니까 마음속에서 그냥 생각한다 말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패샤가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악한 자가 라샤가 악한 마음으로서 말을 한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겠죠.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리트럴하게 할 수도 있고 약간 이 의미가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해서 번역할 수 있겠네요. 네온 피샤 라샤. 그래서 악한 그 피샤가의 말이다. 마음속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인 파하드 없습니다. 파하드 엘로힘. 파하드 엘로힘. 파하드는 두려워함. 예, 파하드 dread 두려워함, 경외함. 엘로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저기 진화론 사이트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진화론 유튜브에도 보니까 진화론의 사람과 침팬지 사이에 뭐가 화석이 한 개는 나왔는데 이것은 바로 진화의 팩트다라면서 얘기를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댓글이 우르르 이렇게 막 교회가 참 어떻고 이러면서 그런 게 에인 파하드 엘로힘이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 레네게드 에나브. 레네게드 네게드는 앞에서 네게드는 앞에서 에나브 그의 눈에는 그의 눈들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2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왜냐하면 헬리크는 할라크죠. 할라크는 나누다는 뜻이에요. 나누다인데 이게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제 분배해서 나눈다는 뜻이 있거든요. 야, 네 거는 이거, 내 거는 요거. 아, 큰아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나는 똑똑한 나는 하나님 없다. 난 잘났다. 이렇게 나는 잘난 편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플래터로 해석이 되었어요. 자긍하다, 자랑하다. 그다음에 엘라브 그가 자긍을 했다. 헬리크. 할라크 보시면 글자 이게 헤트가 아니고 해. 해일 때는 헬 할라흐 할 때, 카프 할 때는 긋다죠. 걷는데 너무 좀 세게 걷는 사람, 할라크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누는 거고요. 할라크 할 때는 이제 긋다죠. 글자가 똑같이 생겨, 발음도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쵸? 할라크. 라브가 자긍한다. 왜 에나브 그의 눈에서, 아이는 눈이죠. 리메쪼는 맞자에서 왔고요. 맞자는 찾다, 발견하다. 근데 이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요. 안 보인다는 말이겠죠. 리메쪼. 아브노 그의 죄악을 볼 때에 또 리시노 또 리시노는 샤나가 미워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인피니티브 부정사절 때 부정사형으로 이게 부정사형으로 쓰였네요. 리시노 샤나가 미워하다. 그래서 이게 이게 제가 드러날 때에 이게 미워하다는 게 누가 주체가 누구냐는 건데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할 수 있죠. 그쵸? 이게 하여튼 이게 그 문맥상으로 지금 해석을 하자면은 그가 자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자랑을 하는데, 눈에 볼 때에 자랑을 하는데 우쭐 그리면서 자랑하는데 그는 죄가 드러나도 그의 죄가 드러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지를 않고 우쭐거린다. 이 부분 해석이 안 돼서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게 보면 when 이 사람은 영어 1번에서 when he hate 그가 미워할 때에 그럼 이게 누가 미워할 때냐? 해석이 참안 되더라고요. 잠시 한번 다른 6번을 한번 볼까요? 다른 6번에 바이블 게이트웨이에 보면요. 잠시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낸 게 있는데 36장 2절. 이렇게 이런 경우에 그
우리나라 말은 조사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조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mplified Version에서는요, 리시노를요,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발견하지 못한다. 한번 액본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이 HV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이 HV에서는 그가 자신을 헬리크 자랑을 하는데, 자랑을 하지만은 그의 눈에서는 이게 투투 용법으로 해석을 했네요. 레를요, 투투 영어에서는 너무 그의 죄를 알수 없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없다. 볼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했네요. 그렇게 하니까 해석이 좀 되네요.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죠. 죄송합니다. 한번 보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Divret fiv aven umir ma Divret fiv aven umir ma hadal lehaskil lehetiv. 디브레는 말도 되고요, 행실도 돼요. 그렇지만 여기 쓴 뒤에 비브가 나왔으니까 그의 입술에, 디브레니까 말이겠죠. 그 입술의 말이, 악인의 입술의 말이 아벤이 악하다는 거죠. 아벤은요, 악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거짓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슬픔, 고통, 재난, 불행, 이런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속인다는 말이겠죠. 속인다, 아벤이다. 그리고 미르마 속임. 여기서는 악이며 이제 미르마 속임이다. 미르마 속임이고, 그 다음에 하달은 그만뒀다, 시스하였다, 거치었다. 무엇을 거치냐면은 레 하스킬, 하스킬은 샤할은 건시들, 이거는 지혜, 그 다음에 신중함, 신중한 행동, understanding, wise,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신중함도 없고, 그리고 레 헤티브는요, 야타브. 야타브는 웰. 그래서 이 웰은 이게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번역이 되었네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지혜롭게도 안 하고, 선을 행하기도 안 하고, 나쁜 짓만 한다는 거죠. 완전히 큰달이네요, 그렇죠? 큰달. 그래서 아벤 야쇼브 알 미시카보 יתייצב על דרך לא טוב, רע לא ימאס.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אבן יחשוב על משכבו, יתייצב על דרך לא טוב, רע לא ימאס. 아벤. 아벤은 죄악, 악을, 야흐쇼브는요, 하샤브는 컨시더링, 꾀하다, 계획을 잡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계산을 하는 거, 하샤브, 짜다. 그래서 계획을 자꾸 세우는 거죠, 아벤을. 아벤을 계획을 세우고요, 악한 자가. 이번엔 무슨 나쁜 짓을 하지? 이런 거죠. 알, 무엇을, 어디에서 하냐면,
미시카보는 미시카보는 베드죠, 베드. 그의 침상에서, 그래서 미시카보 그의 침상에서, 그리고 이트 야체부, 이트 야체부는 야체부는 선단 말이죠. 어떤 길에 서냐면 알 데레크, 길에 선다. 예, 어떤 길에 서냐면 지금 로토브, 선한 일은 행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문장이 끊어지고요. 라를 로 임메아스 한다. 로 임메아스 않는다. 임메아스. 마스는 아주 그 디스파이즈 하는 거네요. 그쵸? 디스파이즈, 경멸하다. 마스, 아주 거절하고 멸시하고 싫어하는. 예. 그이 악한 자들은요, 선한 일을 행하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가지고요, 5절 한번 볼까요? 아도나이 베하샤마임 하스테하 에무나테하 아치하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도나이 베하샤마임 하스테하 에무나테하 아치하김 아도나이 주님은 베 하샤마임 하늘에서 있다. 뭐가 하시데카, 당신의 하시드가, 하시드는 페이버 했죠. 페이버는 우리나라는 뭐 주의 친절한 팔에 친절 뭐 이렇게 많이 번역됐죠. 친절 또는 자비하심, 신실하심. 근데 이 하세드의 가운데 이거 세가 이게 사랑할 때 시옷이에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 이거는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라고 번역이 됐네요.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하시데카가 왜 하샤마임에 있고요. 그리고 에무나테카. 에무나테카는 에무나는 신실하심. 너도 성실하심, 정직하심, 믿음직함, 예, 페이스풀, 또 진실함, 예, 진실하심이 아드 샤카킴, 샤킴은 샤크는 하늘 또는 구름이라고 해요. 구름, 하늘이 두번 쓰이고 클라우드가 11번 번역이 됐네요. 그래서 샤크가 구름이네요. 구름까지에 주님의 에무나테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겠습니다. 시카테하 테하레레 엘 미슈파테하 테홈 라바 아담 우베헤마 토시아 아도나이 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시카테하 테하레레 엘 미슈파테하 테홈 라바 아담 우베헤마 토시아 아도나이 네, 치드카테카. 치드카테카는요, 제다카죠, 제다카. 멀쩡하다고 일로 왔습니다. 제다카. 제다카는 666 righteousness, 의죠, 의. righteousness, 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다카. 당신의 의가 마치 하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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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하르레, 마치 하라르 같다. 하라르. 하라르는 산이죠. 언덕. 여기서는 하늘과 미치니까 아주 높은 산이겠죠, 그렇죠? 하라르, 높은 산. 하라르 엘, 아주 큰 엘. 여기서 엘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번역이 됐네, 다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
하루엘, 예, 하나님의 산이다. 그리고 미세파테카, 당신의 심판은 테콤, 아주 깊다. 테콤은 깊은, 예, 깊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테콤, 깊음. 뭐가 당신의 미세파테카, 당신의 그 심판이 아주 라바 큰, 예, 그래서 큰 깊음이다. 큰 바다의 깊음 같다. 바다의 깊이는 진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쵸? 그 들어갈 수 없는 그 깊이까지 깊다. 아담과 그리고 메헤마는 짐승을 도시야, 당신께서 야샤하십니다. 야샤는 쉐이브, 구원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죠. 도시야, 아담과 메헤마를 아도나이 주님께서, 여호와여 주님께서. 네, 오늘은 36편 1절에서 6절까지 보았습니다. 보니까 시편은 좀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그 번역하는 사람에게 그 여지를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하고. 예, 그래서 많은 연구하시고요. 예, 좋은 하루 되세요.